전기는 전전하는 자극입자들이 흐르는 것을 말해요. 이 전자들은 전기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전자들은 원자라는 작은 입자를 구성하는데 원자 안에는 양성자와 음성자라는 입자들이 있어요. 전기는 전자들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. 이런 전자들의 움직임을 전류라고 부르는데 전류는 전기가 흐르는 양을 나타내는 거야. 전기는 전자들이 흐르는 동안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어요. 예를